DS 단속이 공모자금 전액 차입금 상환 계획에 따른 재무 안전성 우려에 대해 차입금 상환 후 이자 비용을 절감해 당기 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DS 단속은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 공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향후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해선 상각 전 영업이익 기준으로 1,000억 원에 육박하는 현금을 창출하고 있어 최대 3년간 필요한 시드머니는 충분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재무구조가 개선되면 이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DS 단속은 오는 11일까지 수요 예측을 마친 뒤 14일과 15일 일반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장 주관사는 KB증권과 NH투자증권입니다. 희망 공모가 밴드는 7만 9천 원에서 8만 9천 원으로 최대 1,086억 원의 공모금을 모을 계획입니다. DS 단속이 성공적으로 증시에 입성할 경우 올해 마지막 코스피 상장사가 됩니다.